누나. 만지러 오세요. 네. 여보. 여보. 특별 인사 안 하겠어요. 끝날 테니까. 영구야. 조심해라. 두만간만 걸으면 안심해. 기도해 주세요. 늦었구나. 어머니, 편찮으신데 누워 계시지 않고 웬일이세요? 어서 저녁이나 먹어라. 오늘은 제가 늦어서 손수지 오셨군요. 자. 아니, 이게... 영우야. 네. 장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 애미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의사는 성공했느냐?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길이 충천하고 총소리가 나고 해서 무척 속을 태웠더니 이렇게 무사했구나. 어머니, 저희들 힘으로 서대문 감옥을 파괴해서 가혹된 독립투사들의 탈출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지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시면 기뻐하실 게다. 너에게 왔다마는 너희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예. 이번에 하이도 총독 폭발 미수 사건으로 가진 강의구 의사님은 너희 아버지 진동에서 사립운동 학교를 같이 세우신 어른이시다. 아버님이 바로? 그 상해 임시정부 별동대로 계시다가 이동희 선생을 받들어 길림군 정부를 세우시고 대한독립단 간부로 활약하시다가 외놈들에게 총살을 당하셨지. 왜 좀 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눈엔 네가 어리게만 보여서. 아버지께서 언제 떠나느냐? 오늘 밤입니다. 식기 전에 어서 좀 들어라. 네. 애미가 내게 처음 먹여보는 쌀밥이니 내 눈앞에서 대견하게 먹어보렴. 네.
용서하시오. 지금 동지들은 외놈들 총탄에 마구 죽어갈 거예요. 먹을 수가 없군요. 얘냐, 국물이라도 좀 마실걸. 동지들과 약속 시간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군요. 설마 굶어 죽기 하겠니? 이애미 생각은 아예 말고 너희들 큰 뜻을 잊지 마라. 그럼 어머니? 어머냐? 어예 참. 만주 땅은 오지게 찬바람이 살을 여인다더라.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입으시던 털옷이다. 부디 훌륭하게 싸워라. 하지만 죽진 마라. 예민은 높아서 금이 환영하는 우리 보고 싶구나. 알았습니다. 헛! 하! 응? 요리! 이 새끼! 내 누나리는 뭐로 하는 거지? 어? 서대문 형무소가 학생 독립단 놈들에게 파괴된 것을 아나? 어? 내 놈은 뭐로 하는 거야? 그런 정보도 모르고! 어? 인터뷰 시켜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허! 고맙소. 아, 어서 오시오, 민 선생. 잡으셨습니까? 이성훈 놈을 잡았소. 민 선생이 준 사진이 공을 세운 거. 헌, 천만에. 나 와키라드라니마 수아지시오. 그러미 손수 화약을 만든 오열다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놈들 거쳤다. 뭐, 물론 알고 있었죠. 언병 대장 와키노의 면목을 세울 수 있겠고. 나 여시다. 하! 민 선생의 안내를 받은 놈들을 체포해라. 하! 부르셨어요? 백석의 사진 못 봤어? 아니요. 아, 참. 그저께 낮에 이 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아직도 없는 방인데 이상하다 여겼죠? 뭐라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영우 씨한테 빌려온 책 속에 이성우 선생님 사진과 영우 씨와 창환 씨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 아니, 그럼 삼촌은 헌병대에서 아직 안 나오셨지? 네.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가세요? 영우 씨한테 알려줘야지. 안 떠나셨을까요? 아까 두 분이 만나는 걸 봤어요. 비밀이야. 아이, 어린애인 줄 아세요? 조심해 나가요. 숙모님은 아직 잠이 안 드셨나 봐요. 아니. 야, 철없이 놔두지 마라.
반짓해서 내일 망치만 알고 널 키워준 외삼촌 원금도 생각해줘야지. 그죠? 우리 학생 돈반만 잡기만 하면 우린 조선 천지에 둘도 없는 갑부가 될 바이다. 거기다 네가 사진을 구해준 덕분이지 뭐냐? 아니, 모두 일을 당한 게 아니오? 어, 저기 병철이 옵니다. 저 독수 형식 두 동기는 사살당했습니다. 뭐라고? 창완은 총상을 입은 것밖에. 어? 창완이 형? 어. 이성호 선생님께서는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셨어. 새벽입니다. 자네 어머니도 끌려가셨네. 뭐? 어머니께서? 자네 대신이야. 경혜씨가 헌병들을 끌고 왔다고. 경혜씨가? 왜? 믿을 수 없는 일인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이성우 선생님이 잡히신 건 놈들이 선생의 사진을 구한 때문이야. 자네와 제 사진까지도. 사진을? 여자간 다 그런 거야. 남동지. 경이라는 여자를 만나기도 전에 남동지가 먼저 잡힐 거야.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소. 지금쯤 경성 헌병대와 경기도 제3부 경찰대가 이 앞뒷산을 외워싸고 올 거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많지 않소. 자. 모두 무기를 나눠가집시다. 전 놈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게 급하. 여기서부터는 두 패로 갈라져 갑시다. 많은 인원이 함께 몰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야. 자, 이걸 보시오. 남동지 일행은 무장 독립대가 있는 은율 구월산을 거쳐 산천군 산면
해산사의 보합단 동기를 찾아 그들과 합류하여 그대로 외군의 경계선을 뚫고 민봉산 최시흥 동지들과 합류하시. 그럼 우리는 직접 행동을 피하면서 철원 홍원 뒷산을 돌아 고성 근봉사에서 탑승이 되어 있는 남만 청년단 연합회 파견돼 민대 지식을 받고 12월 말경 그곳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함께 만강을 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어련하겠소만 우린 기원독립단, 민국독립단, 한족회, 연단연합회로 분산된 재만항인군령 방법군 사령부로 통합시켜 투쟁하는 게 목적임을 명심하시오. 영웅씨 없는 서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경련 안 돼, 니카. 저는 어떻게 되죠? 지금 헐몸이 아니에요. 2개월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삼촌들은 전에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자 돈 벌어야겠다고 혈안이 됐어 그래요. 언젠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겠지. 전 중간에 덜 데려오지 모르겠어요. 경인 괴로할 필요 왜 삼촌은 다릅니까? 경인 대신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영리한 생각이십니다만 어머니는 경혜씨만큼도 우리들의 대항을 모르니까 다소 계산이 찬 것 같군요. 생각하면 어리석어 된 나의 행위가 한없이 후회스럽지만 지금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애정을 가져가고 조국을 팔아먹은 명배우 경혜씨를 방문할 작정입니다. 더 이상 조국을 팔 수 없도록 그간 살찐 세월 보내시기를 빌 영으로부터. 뭘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나 때문에 모든 것 그렇게 된 거야. 앉으세요. 동생에서 온 편지야. 시봉의 주선은 없어도
뭐 평소에 일부인이 지켜줘. 아니 그럼 벌써 당국에다 그 사실을. 아직은 보류해 두고 있지만 그건 연화의 암여화에 달렸어. 이만한 단서라면 놈들 잡는 것도 문제없지. 저 선생님 제발 그것만은 비밀히 해주세요. 네, 저에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응? 원하신다면? 연화, 알고 보면 나라는 사람도 연화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은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연화를 사랑하는지 알아? 비로소 얘기지만 그 장관인가 하는 대학생 독립단면에게 찾아간 일이 있었지? 네. 연화는 현경보좌원 전입부와 결혼할 예정인 만큼 달려마라고 했지. 사실 현경보좌원 말에 기가 질린 모양이도. 왜? 못마땅한 거? 아니요. 연화. 여기야? 우리 결혼식을 올릴 때까진 서로 참기로 해요. 연화는 내 심정을 너무 몰라주는. 요. 경혜 씨 웬일이요? 면회 좀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면회? 누군데? 남영우 씨 어머님을 좀 뵙고 싶어서. 남영우? 그 학생 독립단원 에밀 말이요? 네. 이건 재밌는데. 민태영 씨 조카가 학생 독립단원 에밀 면회를 오다니?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어요. 용건은? 그건 묻지 말아주세요. 경혜 씨도 그 불어난 학생과 한패인 것 아니에요? 응?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사진을 제가 수집했으니까요. 그래? 좋소. 따라오시오. 면회를 하심. 사양할까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놈들의 소식을 좀 전해줘야지. 오히려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노래 한 곡 뭐 불러? 병신으로 앉아라. 그래 민선수 한 마디. 저도 원체 노래 소질 없습니다. 이야, 이건 시시하구나. 그 이름 재벌 거는 저희 꼭 주시겠죠? 뭐든지 해주지. 일면에 왔다. 경기가요? 눈놈들과 내통한 것 같아서 쫓겨볼까 했지만 민서 얼굴을 생각해서 놔주지. 잘 타일 알아보시.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놈 애매하게 무슨 정과 해서 찾아갔을 겁니다.
아무튼 민 선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 예예. 너도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봐. 별을 준다. 예, 한번 큰 공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아. 아, 별 마시지. 어? 고노야들이? 내 선 일체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형편없구나. 감히 언약병 이러세요? 이거 거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그건 언약병입니다. 아이, 그깟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야, 넌 꽤 이쁘구나. 아이, 그렇게 보여요. 자, 그만 앉으세요. 이게 뭐냐? 김연아예요. 난 오늘부터 헌병대장 왁기노의 애처리다. 어머나, 처음에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이고! 민선생, 자리 좀 비켜주시지. 오늘 밤 여기서 신혼초회를 보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 많이 보시고. 간다. 오늘 밤 너와 신혼 초회입니다. 이거 어린이 드시죠. 또 어딜 갔었니? 외삼촌은 어디 나가셨어요? 헌병대장님이 명월관에서 오시라고 하셨지 뭐냐. 너희 외삼촌도 합방 덕분을 이제야 보시나 보더라. 마님, 목욕물 더 왔습니다. 알았다. 경혜야, 너도 하셨구나. 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만두겠어요. 그래? 약이라도 먹고 푹 쉬렴. 못 본 채이죠. 응. 염려 마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스님이 난영호씨를 찾아가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그 마음 알겠어요. 빨리 떠나세요. 손님이 고마워. 일로 오세요. 빨리요. 이제 오세요. 경연 들어왔니? 네, 들어오셨어요.
아니, 이봐! 이봐!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금고속에 돈이 없잖아. 네? 금고속 돈이요? 아니,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어? 아니, 응? 아휴. 수도 있었는데, 아유, 참. 인연이 영웅놈을 찾아간. 아유. 방에다 신천호 변사에서 붙인 거야. 그년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을 누가 알았어? 재전이 그리 쉽게 빠져나가진 못할걸. 오히려 전화 입어게 됐는지는 몰라. 경인현은 영호놈의 거처를 분명히 알고 있어. 아휴, 그럼 어서 손을 써봐야죠. 아마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게 틀림없는 정보인가? 네. 목으로 자신하겠습니다. 놈들은 구월산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좋아. 내일 구월산 쪽으로 출동한다. 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뭐예요? 또 별 얘기인가? 저 이번 일이 성공하면 민태에게 약속하신 구이름 체벌권을 제게 돌려주시겠습니까? 나도 돈 맛을 알았구나. 좋아. 고맙습니다. 그 구월산 입구가 여기요? 예. 뭐야? 조이. 누구야? 민태입니다. 민태요? 왜 여기 왔을까? 공을 세워보자는 거죠. 예. 어떻게 됐어? 이명호 동지가 지휘하는 구월산 무장 독립단은 이미 지난 8월 밀고래에서 전원 전사해버렸어. 우이. 사리 허만이 이번엔 나들 여행에서 밤엔 쉬. 선배입니다. 이쪽으로 간 걸 봤어. 제가 여기서 랍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그럼. 정보는? 놈들은 아직 구월사 놈들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나? 산정에서 비둘기를 구워먹고 하는 흔적을 보아 불과 몇 시간 전에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도 봤나? 어? 그럼 이상하지 않냐? 보성 은봉사 근처에도 몇 놈이 나타나서 기마 헌병을 기습한 사건이 있어. 에? 그럼 놈들은 두 패로 나눠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이! 병력을 출동시켜 경비를 강화해라. 허! 날이 밝는 대로 본격적인 시작을 하자. 예. 마을로.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된 바엔 모험을 해봐야지. 산속엔 결과는 마찬가지야. 내일쯤은 놈들도 본격적인 수색을 해올걸. 발각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깡그리 잡히고 말 테니까. 회는 괜찮았어? 어떠면 순조로울 거야? 여행서로 종아의 점이 맞아줬으면 좋겠군. 서로 들어가 보죠. 혹 먹을 만한 곡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자. 학생 독립단이 아님? 그렇소. 뭘 끌고 나가려고 왔어. 아, 잘 들어오셨어. 젊은 분들이 얼마나 수고들 하시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부럽소. 나이 늙으니 나 같은 건 나가 싸울 수도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주니 먹을 거 좀 주시죠. 쌀은 없지만 옥수수는 좀 있으니 얼마든지 가져가시오. 자. 자. 자, 덤비지들 마라. 산에 가져가 먹자. 이런 날거야 어떻게 먹겠어. 우리 집에 삶은 고구마가 좀 있으니 가져오리다. 폐가 많습니다. 아, 필요할 게 있어. 내 그럼 다녀오리다. 믿으면 될까? 의심스러운가?
부대 옥수나 담도록 해. 자, 우선 여기들이나 하시오. 놈들의 경비가 지독합니다. 우리 마을에 파고 지나간 병만도 열 명이나 되나 봅니다. 아유, 먹던 거지만 허물들 말고 잡수 좀. 그래? 야, 이건 내 종이 맞아 들어가는데? 웬걸 이렇게 내 집 들려서 얻어오라고 했죠. 너무 수그럽십니다. 자, 어서 빨리 피하시오. 놈들이 때를 지어서 멀리 오를걸. 자, 어서. 할아버지도 같이 떠나셔야겠습니다. 여기 계시단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야 다 늙은 사람, 상관 말고 어서들 빨리 피해요. 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지. 상관 말고 빨리 피하래도. 할아버지. 빨리! 그럼, 할아버지. 자. 빨리 진격해! 병신같은 자식들아! 그걸 놓치면 어떡하는 거야! 어이없다! 어? 본부 경비 병력을 제외하고 총출동이다! 어? 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 밤에 산에 왜 왔어? 저. 저 순다. 응? 자. 네. 생길렵니다. 같이 정보 슬펴 나왔다가. 저 데려가시. 예. 수고를 합시오. 시간. 니네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넌 그놈들이는 것을 알지? 전 몰라요. 네가 날 어린애를 취급하니? 어? 앞장서! 끌려!
산장의 경비 배치는 완료됐습니다. 좋아. 한 바퀴 돌아보자. 어? 완전 무자라는 교통사단이로군. 어차피 한 번은 부딪힐 행편 아니야. 안 되면 고깃값이라도 해야지. 폭탄을 던져 놈들을 유도한다고 들고 나가보자. 아저씨, 고맙습니다. 운임이라도 주실려? 절벽 쪽으로 가서 대기하자. 어? 절벽으로 이동.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말고 이젠 하시며 형 영우야 산속에 기다려 많은 사람이 마을로 몰려오면
아무래도 불량은 별로 경비가 심하지 않은 걸 그랬군요. 저것은? 왜? 벌써들 가시게요? 갈 길이 바빠서. 만족 광복군 사령부로 보낼 테니 여러분은 그냥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산정을 타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군요. 예.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산속이 위험하죠. 그 길이라면 안전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무사히들 가시길 빌겠습니다. 예. 무사히들 가시지. 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동진은 열렬한 독립운동자라고 하잖아. 저기 밤나무골이 보입니다. 오. 저 속을 뚫고 가야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여보?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게. 예.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없으면 집으로는 안 가겠군. 이놈아, 일부러 죄 없다는 말이냐? 이놈이 일본 헌병대를 드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다니 저건 거짓말... 이놈아, 응?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이 내 남편을 고발을 해 청산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우리를 내쫓고 이 집 뺏어서 산 놈이라. 이것도 거짓말인가? 전부가 거짓말이오. 집은 내가 돈 주고 산 집이오. 내가 내가 없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늘을 두고 맹성했소, 여보. 아버지, 삼나무골 근처에 우리 연방 오고 가고 있어. 그래? 과일 겁날 건 없어. 삼나무골은 여기서 10리도 넘으니까요. 나무하는 저거가 실적을 보고 오리다. 아닙니다. 자네들이 정찰 좀 해봐. 위험하지 않소?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예, 모시오. 조심들해. 약불이 좀 개왔니? 네, 밖에 있어요. 그래, 이불 올라와 간호 좀 해드려라. 그 옷은 애끼라고 오지 않았니? 젖어서 말리느라고. 깨어나셨군요. 아프지 않았어요? 다리가 쑤시는군요. 청상이 대단하신가 봐요. 좀 놓으세요. 나 허리 좀 구해주시겠소? 며칠간 여기서 치료하셔야겠어. 쫓기는 몸이라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그럼 오늘 출발하시나요? 만주로 가시나요? 그렇소. 두만강을 건너시겠군요. 오빠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오빠 독립운동을 하셨어. 아마 새벽에 못 벗겨준 선생님을 지게를 서울 땐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 난 무거워서 쩔쩔맸어요. 당신이 나를 좋았어? 여자니까 사랑 하나 못 좋을 줄 아세요? 여자가 그렇게 힘이 되면 못 쓰나요? 산속에서 막 굴러먹은 여자니까 거칠어 보이죠? 그렇지도 않소. 오히려 좋게 보이는데 심산에 외롭게 핀 백과파 같이. 정말이세요? 이놈아. 네. 나오너라. 나와 좀 거들어라. 네. 밤을 좀 쏘느라. 영호 씨.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동네 처녀니까 이름도 모를 줄 알았어요? 경혜 씨 이름까지 하는데요. 경혜 이름을? 하도 헛소리를 하시며 안타깝게 찾으시길래 제 손을 잡아드렸더니 뿌리쳐버리셨어요. 그래? 그럼 실례했군요. 그 여자 누구예요? 전엔 애인이었어. 지금은요? 원수입니다. 나쁜 여자네요. 날 만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은 죽여버릴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아직도 사랑하시나 보죠? 미울 뿐이요. 죽이고 싶대요. 저 아까 하신 말씀 정말이세요? 심산의 핀 백합화 같다는 거. 정말이요. 무슨 백합화를 좋아하세요? 산으로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만큼이요. 민경아! 산 거를 어떻게 됐니? 이제 따오겠어요. 됐다. 저놈들 따라가죠. 가죠. 어때? 놈들은 엉뚱한 곳에 경계막을 펴고 있더군.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 올 밤하도록 떠나는 게 좋겠어. 인연이 누굴 망치려고 해, 인연. 빨리 말아, 인연. 빨리. 세상에 돈만 있으면 그만 아니냐. 너도 전원만 잡아주면 우리도 갑과 달 판이야. 너도 호감 좀 해야지. 안 그러니? 하지 어? 말아요. 정말 써주세요. 예, 경혜야. 경혜. 예, 경혜야. 예, 경혜야. 너를 키우느라 삼촌이 얼마나 고생을 해. 넌 왜 삼촌보단 또 영우가 더 중요하냐? 응? 전 그이가 더 귀중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종을 다 궤증하고요. 경혜야. 이러지 말고. 이년! 2년, 삼촌을 쏴, 2년. 2년. 사람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산 거를 죽고 있다니까. 이분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총을 쏘아대다가 굴러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집으로 대물고 내려갑시다. 저분이 경혜신가요? 나쁜 짓을 했다더니 천벌을 받은 거예요. 건 좀 가져오너라. 안 들리느냐? 머리를 좀 식혀줘야 되겠다. 씨와 가까웠던 분이야.
자네가 곤란하면 우리가 저 제주지.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여자가 아닌가. 여보, 그분이 깨어나서. 일어나시오. 영우 씨 언젠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어머니? 고맙군. 또 할 말은? 영우 씨의 손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없어. 실수를 범했어. 이성호 선생님을 잡혀가게 하고 영우 씨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잊어버린 죄. 경희, 면목이 없군. 용서해줘. 영우 씨. 경희. 가시다가 여기들이 나왔시오. 너무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인사받자고 한 일이겠소. 무사히 가기만 빌겠소. 고맙습니다. 자, 어서들 떠나시오. 어니, 저게 누구야? 응? 종아냐? 종아야! 어? 예, 종아야.
종아야. 종아야. 아서들 피하게. 놈들의 수사만이 봤어. 무엇이. 종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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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시오. 종아야. 어서. 얼굴이 나쁘지 않소. 같이 떠나셔야겠습니다. 놈들이 알면 본인 없지 않나 하시오. 전에도 뻥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 우리도 이분들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서 살면 되잖아요. 난 잠자고 있어. 자, 빨리 출발하시오. 난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어. 몰라보겠군. 어때? 어울리죠? 무색할 정도야. 이런 차림으로 만주에 보내주세요. 그건 내 기분 여하에 달렸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정말 여기서 미칠 것 같아요. 그건 연화의 기분 여하에 달렸지. 내 기분을 너무 상하게 말할. 누구야? 아, 이쁜가? 뭐야? 뭐라고? 그건 확실한 정보니? 알았다. 어이! 병력을 동원시켜 거리 여서여서에 접목시켜라. 오늘 밤 몇 놈의 독립단원이 이곳으로 침투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연화는 단수가 센 여자지만 알아들을 말이야. 왁기는 지금껏 말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도망쳐. 아이, 도망쳐다니요? 심을 떼지 마. 당신이 숨겠지.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 집은 지금 와키노 대장이 와 계세요. 와키노 대장께서? 아, 네. 가끔 들리시는 거래요, 뭐. 어, 실례했습니다. 정한씨. 오래간만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다니. 동구는 어떻게 됐어요? 무사할까요? 이렇게 만나요? 그런 건 묻지 않은 게 좋을 거예요. 숨겨줘서 고맙소.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흉구는 영호들과 일행이 되어 월상과 묘양산을 거쳐서 올 거야. 여기서 우리와 합류해서 강을 건너기로 되어 있지. 그럼 만나겠군요. 응. 나와 같이 아지트로 올라가 기다리기로 해.
전 여기서 남은 일이 있어요. 상환 씨에게 꼭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그 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저를 한 번만 안아주시겠어요? 연화. 연화. 지금도 연화 없어. 연화가 민족을 반역한 익보는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을 땐 죽고 싶도록 괴로웠어. 결국 그놈의 농간에 쉴도 있겠군. 남바 이 골짜기로 찾아오면 우리들을 찾을 수가 있으려게도 미리 부탁해두겠어. 같은 자식들 같으냐고. 독립단 놈들이 군산 잔여 병력을 모아 기술적으로 유격해오는 게 틀림없으면 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군용시설이 파괴된다는 건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에이, 우리의 정부가 새 나가다니 그게 말이지. 실례합니다. 아, 마침 오시는군. 안녕하세요. 지금 말도 잘해서. 주은아, 아줌마. 아이고. 오늘아 고생했지? 에휴, 고생이다 뭐요. 아, 그놈의 산길이 어찌나 험하든지 죽을 고생을 했지 뭐요. 네. 아줌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줌마, 우리 만주로 살러 가? 좋으냐? 엄마랑 살게 돼? 그래. 아저씨도 있단다. 아저씨? 그 사람은 누구야? 너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야. 아줌마만큼? 응. 준아. 고마워요. 아유, 준아. 그동안 힘들었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일기다니. 아유, 무섭다, 무섭다. 준아, 아줌마께 고맙다고 인사드려. 아줌마니 안녕. 준아, 넌 좋겠구나. 아줌마랑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그럼 안녕히 들겠어요. 아, 종종 소식이나 좀 전해. 네, 그럼요. 네. 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아직 남 못한 동지들이 있으나 한약도 무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강건너로부터 새로운 보급의 길이 없는 이상 우리의 입장은 오늘 쓰기에 일제히 도강할 작정이니 만난의 준비를 해주기 바라. 하루만 더 연기할 수 없을까요? 남동지 일행 때문인가요? 그것도 이유에 하나입니다만 또 올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던 여인 말이? 네. 하지만 우리 전체의 형편이 더 급한 지금이 아니오. 연화! 아니...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
찾느라고 혼났어. 길동한테 오느라고 수고했군. 와키노 대장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셔. 내가 모셔마오 그랬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마음대로 어서 잡아가라. 셜! 너희 바로 정보를 제가 확느님. 아니, 영우 씨. 열아 씨가 여기로 웬일이셔? 놓쳤어. 저, 우리 형부는? 아니, 우리 형부는 안 왔어요? 죽었습니다. 네. 형부가요? 용감히 싸웠습니다. 주하면서도 누님을 걱정했군. 걱정했으면 뭐래요. 다들 이렇게 살았는데 내 동생만 없는 걸. 다들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처음 떠날 땐 남자만 일곱이었어. 지금은 우리 세 사람이 전부입니다. 미안해요. 공연히 내 슬픔만 생각하고. 빨리 자리를 떠나야겠어. 놈들이 또 추격해올 거야. 자. 눈이 오는군. 고향에도 눈이 올까? 고향에서 눈이 좋았지만 지금은 싫군. 왜? 이제부터 수염에 고드름이 올 때야. 모두들 썰매를 준비하시오. 눈이 많이 와서 보행이 곤란할 것 같소. 예, 예. 남영우 패들은 최승의 일당과 합류하여 도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처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도록 배치해놨습니다만은 만에 걸려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놈들은 우리의 경비 상황을 알았으니까 허술한 것을 두고 가겠지. 현재의 경비망을 철수하고 그 반대로 배치해라.
하나님! 열어! 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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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런 그냥 이런 그냥 대장님 놈들의 대부대가 쳐들어옵니다. 기관총을 배치하여 놈들에게 대응하십.
병예 씨, 그만 가보지. 나도 귀중한 사람을 잃었어. 일생을 못 잊을 소중한 사람. 그리고 많은 동지들. 도망강을 넘거든 이 피 맺힌 원수를 갚아야지. 앞서간 동지와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싸움은 지금부터야. 조국을 찾고 동지들의 원수를 갚게 되거든. 그날 슬픕시다.